뭐 애들한테 잔소리 할 때. 김울영 교사는 정말 일을 잘하나 꼭 5분씩 정도 지각을 한다. 이럴 때 어떻게 말하냐. 김 선생님 왜 지각해? 기본 습관도 안 됐네 이 사람이. 이러면 김 선생님이 앞으로 일 열심히 한다 안 한다? 이건 안 해.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. 일만 잘하면 다야? 이건 안 되고. 이렇게. 바카스를 하나 주면서 힘들지? 먹고 힘내? 그러면 사실은 교장 선생님의 의도는 뭐예요? 지각하지 말라는 거야. 근데 김울중 교사는 뭐라고 생각해? 교장 선생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구나. 그럼 지각 안 하지. 그걸 뭐라 하냐? 칭충칭이라고 합니다. 네. 칭찬, 충고, 칭찬. 요거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에요. 애한테 충고하지 마. 애들 충고 싫어해. 친구한테 칭찬하고 칭찬으로 시작해서 충고 살짝 하고 칭찬으로 마무리. 칭충칭. 다 같이 시작. 칭충칭. 이것도 이렇게. 자, 큐. 상가선 선생님의 국민이었어요.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. 선생님의 여기 지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충고하는 방법. 이거는 담임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건 또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거든요.